아우, 비도 오고 닭한 마리 딱 이렇게 혼자 앉아서 먹으니까 운치 있네, 운치 있어, 비 오는 날. 막걸리 하나 주세요. 짠. 여기 오픈한 지 얼마나 됐어요? 여기가 78년도. 순수한 이닭 육수에 끓여낸 닭을 여기 소스에 찍어 먹는 이 맛이 있어요. 아,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닌 것 같은데? 꼭한 번씩 생각나는 추운 날?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여기 동대문이죠. 동대문에 아주 오래된 동대문 닭한 마리 칼국수 골목을 왔는데요. 오늘 딱 비가 오는데, 아, 여기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뜨끈뜨끈한 국물에 끓여먹는 이닭한 마리. 여기는 진옥파 할매? 진옥 할매인가? 할머니인가? 진옥과 할매 닭한 마리라는 곳이고요. 저는 이 집을 옛날부터 다녀서 오늘은 또 진옥과 할매 닭한 마리 칼국수를 왔습니다. 오자마자 지금 닭한 마리를 툭 놓고 가서 인사가 늦었네요. 일단 오늘은 동대문 진옥과 할매 닭한 마리 소개할게요. 근데 앉자마자 무조건 한 마리를 주는구나. 아, 닭한 마리 메뉴 딱 하나 있네요. 이렇게 메뉴 나오고 가격이 3만 원이에요. 이게 2024년 1월 1일부터 올랐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이제 2만 8천 원이었고, 제가 예전에 다녔을 때만 해도 더 저렴했었는데, 물가가 요즘엔 진짜 무섭긴 무섭다. 요거가, 이게 상차림마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간장, 식초, 이런 건 다대기인데, 여기는 또 찍어 먹는 소스를 직접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단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저의 레시피는 아주 심플하게, 간장, 식초, 여기 또 겨자, 다대기. 그리고 저는 마늘도 여기 넣는 사람도 있고 여기 넣는 사람도 있고 저는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죄송해요, 늦었어요. 사진 안 찍었다고 감자 다시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닭한테 배에 갈라가지고 이렇게 감자를 넣어주시거든요. 그치, 뭐 했을까? 내가 사진을 안 찍고. 내 잘못이야. 됐습니다. 네. 혼자 오신 거예요? 네, 혼자 왔습니다. 뭐 유튜브 하시나 보다. 아, 네, 맞아요. 아까 전화해서 물어보고 촬영된다고 해서. 네, 이런 거는 괜찮아요. 선생님, 여기 오픈한 지 얼마나 됐어요? 여기가 78년도. 그럼 이 골목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뭐, 소개되지 않아서, 실력이 안 돼서. 78년도. 7년 밖에 맞아요? 네. 엄청 오랜만에요, 저도. 아, 전에 오셨었어요? 네. 코로나 전에 오셨군요, 그럼.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그 파리 하나 주세요. 떡, 감자, 파. 떡, 감자, 파. 네. 여기 김치가 저기 셀프바가 있어서 김치를 가지러 가야 돼요. 이 김치를 이렇게 잔뜩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김치가 약간 물이 자박자박하게 나오는 스타일인데, 김치를 여기다 넣어서 샤브샤브를 해 먹어요. 예전에 제 고향에서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엄청 오래된 칼국수집에서 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배추김치랑 물김치랑 딱 섞어놓은 그 새콤하면서 그런 스타일. 감사합니다. 이렇게. 파 일단 반만 넣고, 떡도 조금만 넣고, 그리고 저는 남은 다진 마늘도 다 넣습니다. 아주 새 메뉴를. 아우, 비도 오고 닭한 마리 칼국수 딱 이렇게 혼자 앉아서 먹으니까. 막걸리 하나 주세요. 네. 비도 오고 국물 앞에 뜨끈뜨끈 있으니까 안 마실 수가 없네. 아, 참나. 아, 술이 빠질 순 없지. 오늘 비가 와서 너무 운치 있다. 여기 창에 딱 서리 끼면서 추운데 이렇게 막 보글보글 앞에 연기 나면서 막걸리 딱 따라가지고 짠. 여기 종로 저작거리 여기 딱 들어오면
포장마차들이 약간 움직이 따닥따닥 있는 거예요. 그 저작거리 골목 안으로 또 들어오면은 여기가 이제 자판마리 골목인데 그 앞에 바로 생선구이 또 집들이 모여있어요. 그래서 생선구이 골목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자판마리 골목 이렇게 불리긴 하거든요. 운치 있네, 운치 있어. 비 오는 날, 추운 날. 오도오로도 떨면서 먹는 거. 아우, 이제 팔팔 끓고 있어요. 떡이 육수에 끓어오르면 익은 거예요. 5분 동안. 부산에선 이거를 무떡이라고 하죠. 어머, 떡 오늘 왜 이렇게 맛있어? 육수를 쏙 그냥 빼어가지고 물컹물컹 하면서 밀떡인데 밀가루 잡내가 뽑히는 게 하나도 없이 엄청 쫄깃쫄깃하고 부추하네. 떡을 좋은 것도 나쁘다. 오랜만에 왔더니 떡도 맛있네. 떡다리도 맛있네. 저는 근데 육수가 완전 쫄았을 때까지 강불로 계속 끓여요. 빨리 다 뼈에서 육수 우러나라고 그러고. 육수를 좀 더 진하게 우릴 동안 닭을 먹고 있겠습니다. 사실 이 닭 한 마리 집이 희한하게 막 특별한 맛이 막 강한 건 아닌데 슴슴한 이 닭 육수에 끓여낸 닭을 여기 소스에 찍어 먹는 이 맛이 있어요. 역시 추억의 맛을 이길 바가 없네. 이 집이 닭의 장내가 진짜 하나도 없는데 국물이 깨끗하면서 좀 약간 한방향이 아주 은은하게 나면서 닭가슴살을 저는 어릴 때는 좋아하지 않았는데 크면서 입맛이 또 바뀌었어요. 닭다리파, 닭가슴살파 이렇게 있던데 아니면 날개파인가? 어릴 때 치킨을 시켜 먹으면 저는 닭다리, 동생은 닭가슴살. 싸울 일이 없어요. 없었어. 어릴 때는 진짜 가슴살 거의 손도 안 댔던 것 같은데 크면서 이 가슴살도 좋아지게 되고 소고기도 살치나 이런 쪽보다는 제비추리, 안창, 토시 이런 쪽으로 먹게 되고 점점 기름이 없는 담백한 맛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아우, 이제 팔팔 끓고 있어요. 여기는 오래 끓일수록 맛있어요. 와우, 이제 좀 우러나온다. 그냥 평양 면옥이라고 딱 생각하는데요.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닌 것 같은데 꼭 한 번씩 생각나는 추운 날 파의 그 시원함이 오면서 약간의 이 집이 한방향 같은 게 살짝 있어요. 아주 살짝 닭뼈에서 육수 쫙 올라 나오면서 아우. 자, 저는 좀 즐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온전하게 그 다음에 가댁이랑 김치를 같이 넣었어요. 이게 약간 좀 보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먹어가지고 약간 향수가 있어요. 김치랑 가댁이 넣고 빨갛게 끓여낸 닭 한 마리. 아우, 우러나왔어. 이게 무슨 맛이냐면 닭도리탕 이런 느낌이 아예 다르고 맑은 삼계탕에 김치국을 섞어놓은 느낌? 저 다대기가 고추장이 아니라 고춧가루여서 여기 들어가도 막 텁텁하거나 그렇지 않고 맑으니 칼칼해요. 뭐 단맛이나 이런 것들이 막 전혀 없고 그냥 고춧가루의 칼칼함 그리고 이제 김치 넣어서 약간 시원한 왜 샤브샤브에 야채를 익혀 먹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김치를 계속 익혀서 먹는 게 이 집만의 특별한 재미 요소? 아마 닭 한 마리를 오랫동안 드셔보신 분들은 보통 이렇게 드실걸요? 원래 이거 먹고 사람들은 칼국수 사리 시켜서 먹는데 저는 감자를 사리로 시켜 먹어가지고 칼국수 사리는 따로 안 먹은 것 같아요. 이거 은근 배부르거든요? 아, 우러나고 있어. 아우, 이 추운 날 막 땀이 흘러가면서 먹었네요. 네, 오늘은 여기 종로 저작거리에 있는
닭 한 마리를 먹으러 왔는데요. 저에게는 이게 추억의 또 음식이기도 하고 워낙 또 유명한 골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런 골목도 소개할 겸 여기 제 추억의 음식을 또 소개해드렸네요. 오늘 덕분에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추운데 쭈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